다음 주쯤에 이제 다 피겠는데요? 산타 TV. 산타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타입니다. 오늘은 두타산으로 갑니다. 가시죠. 벚꽃이 조금씩 피고 있어요. 이야. 서울에서 출발한 지 약 3시간 30분 만에 두타산 들머리인 무릉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입장료가 있습니다. 입장료는 2,000원이에요. 공원 초입에는 시원하고 멋진 무릉 계곡의 경치를 감상하면서 걸을 수 있습니다. 신선이 산다는 무릉도원에서 본 딴 이름 무릉계곡. 무릉계곡에는 신선이 노름을 하였을 것 같은 무릉반석이라는 넓은 바위가 있습니다. 무릉계곡에는 이미 봄이 왔습니다. 꽃들도 피기 시작했고 나무도 연초록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봄을 느끼면서 두타산 산행을 위해 산성 갈림길을 향해 계속 걸어갑니다. 산성 갈림길로 가는 길에는 학이 둥지를 틀고 살았다고 하여 학소대라고 불리우는 넓은 바위가 있습니다. 와, 여러분 봄이에요, 봄.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산성 갈림길까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산성 갈림길이에요. 여기서 이쪽으로 올라가야 오늘 제가 오르는 두타산 정상 1코스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짠! 오늘 두타산 무릉계곡 1코스로 시작합니다. 산아! 산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산이라면 어디든 가는 남자 산타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삼척에 위치한 두타산에 왔어요. 이 두타산 코스의 들머리는 무릉계곡이라는 곳입니다. 초입에 오면서 봤는데 계곡길이 너무 멋지고 산책하기도 굉장히 좋네요. 이 두타산은 코스가 꽤 긴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릉계곡에서 출발해서 두타산 정상까지 원점 회귀하는 코스로 갈 건데요. 예상 시간은 6시간에서 7시간 정도입니다. 꽤 길죠?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에게 두타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시죠. 갈 길이 멉니다. 여기 좀 전에 두타산성 갈림길에서 이제 두타산성으로 1코스로 정상 올라가는 길로 딱 들어오면 바로 깔딱고개가 시작돼요. 도락산 초입 느낌이 나네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경사가 꽤 가파릅니다. 휴. 초반 경사가 심한 코스는 특히나 아침을 잘 챙겨 드셔야 합니다. 등산로에도 꽃이 이제 피고 있습니다. 다음 주쯤에 이제 다 피겠는데요? 여러분, 여기 두타 산성 갈림길에서 지금 시작된 깔딱고개가 꽤 길어요. 지금 한 20분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계속 가파른 경사 구간입니다. 와우, 여기도 초반에 페이스 조절 잘 하셔야 되는 코스인 것 같습니다. 와우, 처음에 약 30-40분만 오르면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백곰바위 쉼터가 나옵니다. 와, 여기 진짜 엄청나요, 여러분. 백곰바위.
좀 더 많아졌어. 백곰 바위 쉼터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다시 정상을 향해 출발합니다. 정상으로 향하기 위해서 일단 대궐터 삼거리라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임진왜란 때 격전지였던 두타산. 왜군이 이곳으로 쳐들어와 많은 사람들이 이 두타산성으로 피난을 왔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산성 갈림길에서 약 30분가량 깔딱고개를 쭉 올라오면 그 백곰바위 쉼터가 있어요. 여기 뷰 엄청납니다. 이제 두타 산성길을 지나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백곰바위 지나고 나서도 좀 가파른 경사구간이 계속 이어져요. 여기 두타산은 초반에 너무 달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백곰바위에서 대궐터 삼거리로 가는 길에는 또 하나의 뷰포인트가 있습니다. 백곰바위에서 한 10분 정도 올라오면 산성 12폭포하고 거북바위가 있네요. 거북바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북아. 여기에 거북바위 같아요. 거북이가 생겼습니다. 그쵸? 여러분도 두타산에 오셔서 거북바위를 찾아보십시오. 호,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진행을 하면 두타산 대궐터를 경유하는 코스고, 저는 깔딱고개 진행해서 올라갈 거예요. 등산로 가시죠. 그는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두타산의 시작이라는 것을. 좀 전에 그 대궐터 삼거리 기점에서 깔딱고개 방향으로 왔더니 이런 경사관을 쭉 올라갑니다. 깔딱고개가 지도에도 깔딱고개라고 써있는 걸 보니 만만치 않은 녀석 같습니다. 오, 꽃이 피고 있습니다. 봄을 느끼면서 여유롭게 산행을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땀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오, 여러분, 대궐터 갈림길에서 이어지는 이 경사 구간이 점점 깔딱 구간으로 바뀌네요. 정말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이 두타산 산행은 조금 아침 일찍 시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타산 장난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여유로운 마음으로 두타산을 찾았는데 생각지 못한 긴 경사 구간을 만나면서 조금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합류 지점 도착했습니다. 대궐터 삼거리 코스는 지금 1.6 대궐터 삼거리라는 합류 지점이고요. 계속해서 두타산 정상으로 가겠습니다. 와, 여러분, 좀 전에 그 대궐터 삼거리 기점까지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2시간 45분 정도 걸렸습니다. 오늘 제가 오르고 있는 이 무릉계곡에서 출발하는 1번 코스가 짧은 코스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산 아래는 꽃도 피고 날씨도 오늘 엄청 따뜻했는데 여기 정상 쪽 등산로 이제 올라타니까 엄청 춥습니다. 지금 눈도 아직 안 나와갖고 눈이 있는 구간도 있고
지금 이 정상 능선 구간은 아까 그 주차장에 있는 데보다 약 한 10도 정도 낮을 것 같습니다. 주차산 장난 아닙니다. 이제 정상을 향해서 쭉 가겠습니다. 봄에 이런 눈길을 봤다니. 대박, 대박. 마지막 1시간 정도 구간은 아직 녹지 않은 봄의 눈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아, 다 왔다. 주타산은 정상석이 두 개네요. 여러분, 주차장에서 출발한 지 4시간 반 만에 도착했어요. 아까 전에 그 대걸터 삼거리 합류 지점에서부터 지금 정상 구간까지 완전 눈밭이어가지고 예상 시간보다 30분 더 걸렸습니다. 얼른 식사하고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밥 먹겠습니다. 오늘의 특별한 식사, 이거는 편의점에서 사온 묵은지 참치 김밥이고요. 여기 오늘의 비장의 무기, 제가 직접 만든 따란 카레입니다. 짠, 김밥. 제가 만든 카레예요. 맛있겠죠? 무한 반복. 카레, 김밥, 카레, 김밥. 산타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그 한 1시간 정도 만에 이제 아까 그 백곰바위하고 거북바위 있는 데까지 쭉 오르는 그 깔딱은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백곰바위에서 보는 경치는 진짜 웬만한 산 정상에서 보는 경치보다 훨씬 멋있었어요. 그리고 백곰바위에서부터 이제 대걸터 삼거리부터 지금 다시 합류 지점 그리고 이 정상 구간까지는 약 3시간 가량 계속 가파른 경사길입니다. 아, 진짜 정말 쉽지 않았어요. 아, 두타산 장난 아닙니다. 이곳 두타산에 오시려면 정말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하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이 눈밭이어서 거의 다 내려가서 하산한 시간까지 얼마 걸렸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산을 사랑하는 그날까지 산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릉계곡 6.1km. 자, 가시죠.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서 봬요. 뿅. 오늘 하루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하산 완료했습니다. 지금 주차장에 다 왔는데 정확히 왕복 7시간 걸렸네요. 주차장 기준. 간단하게 두타산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꼭 정상까지 안 가셔도 백곰바위 있는 데까지만 가셔도 두타산의 매력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금요일날 봐요. 산타TV